마치 거짓말 같았다고 합니다. 지난 11일 새벽 날아든 비보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얘기였다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제 그때 알게 됐죠. 내가 죽었다. 처음에 이 얘기만 듣고 장난하지 마라. 그래서 유튜브 보자고 오고 사진이 떠있는 걸 보고 퇴근을 하고 바로 간 거죠. 만 22. 아직 너무도 젊은 전 직장 동료 윤 씨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겁니다. 충격적인 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표하고 나왔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있냐,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 엮여있는 사람이 이라고 하더라. 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세 명이 사망을 한 거죠. 한때 민수 씨의 또 다른 직장 동료였던 최 씨와 김 씨 역시 이 사건으로 숨진 겁니다. 경기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성 두 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들이 묵었던 객실에선 여성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일명 파주 호텔 사망 사건의 가해자는 최 씨와 김 씨, 피해자 중 한 명은 윤 씨였습니다. 예지라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좀 더 납득이 안 가니까. 사고를 목격한 주민들 역시 그때의 충격이 생생하다는데요. 이따라 건물 밖으로 투신을 한 두 사람은 최 씨와 김 씨였습니다.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사건이 드러난 건 지난 4월 9일 오후 4시 40분 무렵 윤 씨의 가족이 경찰에 딸의 실종 신고를 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신고를 했냐면 부모님이 전에 알던 친구를 만나러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 경찰이 택시 동선을 추적해 윤 씨의 위치를 파악한 건 다음 날 오전이었는데요. 그녀는 파주의 한 호텔 21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하는 말이 그 여자가 왔는데 어젯밤에 친구 만나러 나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밑에 와서 CCTV를 확인한 거죠. 완전 그때 남자분들은 쫄아갔으니까. 우린 해당 호텔을 직접 찾아 네 사람의 행적을 되짚어보기로 했습니다. 2박 일정으로 호텔 21층을 예약했던 최 씨와 김 씨. 평소 친분이 있던 윤 씨를 숙소에 초대한 두 사람은 곧이어 또 다른 여성을 불렀다는데요. 그 뒤 두 남자가 숙소를 나온 시각은 다음 날 새벽. 9일 날 새벽에 남자들만 나왔던 게 있고 여자들 나왔던 게 없어요. 호텔에서 약 9km 떨어진 번화가에 위치한 PC방으로 향한 최 씨와 김 씨는 약 3시간 30분을 머무르다 호텔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10일 오전 경찰이 점점 수사망을 좁혀오자 최 씨와 김 씨는 건물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후 숙소를 확인한 경찰은 각각 욕실과 침실에서 입과 손이 결박된 상태로 숨진 두 여성을 발견했는데요.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최 씨와 김 씨는 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우린 그들의 지인을 만나 두 사람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둘이 같이 다니는 이유가 끼리끼리란 말도 있잖아요. 성향이 비슷하니까 같이 다니지 않았을까. 이 둘만 제일 친한 관계였던 거예요? 거의 그래. 일상은 물론 범죄에 이어 죽음까지 함께한 두 사람. 그런데 지인들은 바로 이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걔가 자살을 한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이잖아요. 최 씨가 아내와 아이가 있는 가장이랍니다. 살해도 죽음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4월 8일 저녁 호텔 21층 객실엔 네 남녀가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봐도 이들의 조합은 참 이상하다는데요. 저희 매장에서 근무를 했었던 친구들인데 딜러를 했었던 거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맡은 바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친구라서 그렇게 오라고 했어요. 저도 그게 너무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왜 대상이 저 친구였지? 약 1년 전 가해자 김 씨와 최 씨 그리고 피해자 윤 씨는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일명 홀덤 펍에서 함께 근무했었답니다.
또래여서 세 사람은 금세 친해졌다는데요. 그리고 이들과 일면식조차 없다는 홍 씨는 딜러 구인 글을 보고 호텔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두 남자의 범행 동기는 뭘까? 남자가 유저분 되는 거 일하다가 뭐 실수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8일 밤 10시 30분 무렵 홍 씨의 지인은 의아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평소와는 다른 호칭을 쓰며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해왔다는 건데요. 금품 목적, 강취 목적, 범행, 계획 범죄라면서 다 확인했고 우리가 계좌 수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건 당일에도 인터넷에 사람 기절, 백 초크 등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은 뜻대로 되지 않자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두 사람의 범행 동기는 정말 돈일까요? 그런데 급여가 그 친구들 나이 또래에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니에요. 하루 일당 기준만 하더라도 15만 원씩 이렇게 받아가는데 돈이 정말로 돈이 목적이었으면 저는 다른 대상을 고르지 않았을까. 두 사람의 수입이 또래에 비해 넉넉한 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제가 본 일의 문제는 돈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인터넷 불법 도박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홀덤펌. 불법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생긴 거는 그냥 일반 홀덤펌이었는데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는 걸 봐서는. 아, 그래요? 어떤 게요? 누가 봐도 현금을 주고 받는 도박장이었어요. 홀덤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최 씨가 최근 불법 도박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우린 주변 홀덤펍을 다니며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왼쪽은 둘 다 딜러를 잠깐씩 했었는데 게임도 하고. 그런데 얘기를 듣던 한 직원이 저희랑 결이 달라서. 아, 저쪽은 약간 불법 그쪽. 최 씨와 김 씨가 실제로 현금이 오가는 불법 홀덤펍에 다녔답니다. 게다가 최 씨에겐 또 다른 문제도 있었던 듯합니다.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비트코인 해서 나 한 번은 확실히 망했다. 10만원도 빌리고 그리고 막 도망도 잘했다 하더라. 그 PC방에서 게임을 같이 할 때도 아, 자기 뭐 얼마 해서 몇 억까지 봤었는데 어떻게 해서 다 없어졌다. 근데 결론은 항상 없다였어요. 그렇다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살해와 죽음의 이유가 될까? 롤만하면 참 괜찮은데 롤하면 내가 이상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고 흔히 말하는 분노조절 장애끼리 보였어요. 게임하다가 지면 제 기억상 모니터를 부순 적도 있고요. 아, 모니터를 부셔요? PC방에서. 그래서 돈을 물어준 적이 있어요. 때때로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는 김 씨. 최 씨 역시 마지막 순간에도 의아한 연락을 해왔다는데요. 아, 내가 뭐 자기 아들 뭐 잘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고 킥킥킥 같은 것도 붙이면서 그래서 이제 나도 죽는다. 내가 사람을 죽여서? 그래서 이제 나도 죽는다. 그렇게 전달을 받았어, 저. 경찰은 가해 남성들이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엔 여전히 짙은 의문이 남아있는데요. 여자분 핸드폰 추적을 해보니까 마지막 끄진 위치가 나오더라고요. 핸드폰은 지금 뭐 찾는 중이고. 사망 당시 숨진 여성들의 곁엔 휴대전화가 없었습니다. 위치 추적 결과 휴대전화가 있는 곳은 최 씨와 김 씨가 배회했던 PC방 주변으로 확인되는데요. 같은 경우에는 넉살이 되게 좋아서 본인이 맡은 바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친구라서 이 인터뷰를 갔다 오겠다 얘기를 했을 때 굳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저도 이게 나온 이유가 저도 너무 궁금하고 일단 안타까워서 아직 남아있는 의혹들. 혹시 모를 여죄를 밝히고 피해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데요. 모든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우린 이 사건을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때까지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